Get ready with me in Hawaii. 참고로 제가 지금 그저께인가 바다에 갔다가 엄청 심한 목 감기에 걸렸어요. 이봉장도의 컴발람. COVID. Ngày hôm sau kiểm tra thì mình bị dương tính với COVID. Trong vòng 2 ngày cố mình đau đến mức không thể nhai thức ăn được và mình liên tục bị khô. 3 ngày sau đó mình mệt mỏi và hơi chóng mặt. Mình đã tiêm hết mũi thứ hai trước khi đến Mỹ, nhưng mình không thể biết là mình đã bị lây từ đâu. Lúc bị đau nhất, mình không đi đâu cả mà chỉ ở khách sạn thôi. Nên may là những người xung quanh mình đều là âm tính. Nếu dương tính thì không thể lên máy bay được, nên mình đã khỏi và về nước an toàn rồi. Bây giờ có kháng thể tự nhiên nên không cần phải tiêm mũi ba cũng được. Ha ha ha. Các bạn hãy luôn thật cẩn thận nhé. Hôm nay thời tiết Hawaii cực kỳ đẹp, để hãy cho mọi người xem view của Hawaii nhé. Wow, 살 진짜 많이 탔어. 제가 여기 시계 차는 자리인데 여기만 빼고 이렇게 다 탔어요. 몸은 타니까 되게 더 날씬해 보이고 좋은데 얼굴은 저는 약간 어두운 피부가 안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근데 뭐 한국 가면 다시 하얘질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제 남자들이 저한테 막 그러니까 캣콜링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캣콜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oh babe, oh sexy babe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성희롱적인 그런 걸 한다던가. 근데 캣콜링은 좀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이 섞여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좀 이렇게 인폴라이트한 그런 거를 대체로 이제 캣콜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캣콜링이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되게 다들 되게 폴라이트하게 다가왔고,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아저씨였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차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Excuse me, excuse 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orry, what's wrong?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you look stunning today.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This is not catcalling, right?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여기 미국 사람들의 그냥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하와이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진짜 거리에 경찰분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캣콜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언니 지허헤이 탐사 싱글 인페르노 하이디 막 이렇게 계속 지허이송 지프리지아 지허헤이 탐사 싱글 인페르노디 메헤리티 진짜 짬치쌤 싱글 인페르노 뉴마 헤리티 쭈등모요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어떤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어필? 자기 사업도 홍보하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게,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내향형 인간이에요. 관심을 원하면서도 뭔가 너무 나한테 관심이 쏠리면 약간 무서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저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프리지아님도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정도가 안 돼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 하와이에 와서 여기 이 파워 내향형 인간들만 있다는 이 미국에 와서 사람 사귀는 방법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내향형 인간이 외향형 인간들 사이에서 지내기가 사실 가끔 버겁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많이 좀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저의 2022년 목표는 좀 제 인간 관계를 좀 많이 넓혀보는 거? 내일날 깸쩡랑 어제도 진짜 친구랑 얘기하다가 느꼈는데 다들 연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솔직히 진짜 외모도 일단은 아예 안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좀 봐야 되고 성격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성격이 나랑 맞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뭔가 나랑 성격이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아씨, 이게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자기랑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씨, 아 언젠가 나타나겠죠. 아 얼굴 너무 타가지고 파운데이션이 색깔이 안 맞아. 그래서 약간 다들 사내 연애하고 직장에서 만나고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하다가 만나고 그러는 게 진짜 좀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그 막 즉흥적인 만남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짝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대학원도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 저 떨어졌어요. 약간 제가 너무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좀 너무 망쳤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안 됐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바로 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창 지원할 때는 너무너무 그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여기 갈라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생각보다 대학원이 들어가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준비가 됐을까? 라고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나중에 뭔가 좀 더 스테이블해지고 준비가 됐을 때 대학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떨어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누구한테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헤리지 너방 딩한 토이 넨 그분 까만 헤이주 이댕 부대 나의 토이 까만 콩권쌤 미끄고 헤리 원래 저 핑크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는데 얼굴이 좀 타가지고 핑크 메이크업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색. 제 친구들도 막 혜리야 너는 외국 남자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저희 엄마도 심지어 아 왠지 너는 어느 날 외국인 사위를 데리고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왠지 저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외국인이랑 결혼하거나 뭐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뭐 거부감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베트남에 있을 때 사귀었던 남자애도 잠깐 사귀었던 남자애도 미국인이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외국 남자애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사고방식은 진짜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국인이랑 결혼해야 되나? 저는 근데 한국 남자도 좋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가 봐. 아니 한국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 에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이제 별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요거 반짝이하고 나가면 오늘 메이크업 예쁘다고 칭찬을 아주 많이. 근데 여튼간에 여기 와서 여행 가고 그런 뭐 사이트싱 하고 이런 것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서 세상이 넓구나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 혼자서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여행을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는 제 구독 제가 조금만 나가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하와이는 진짜 뭔가 저 홀로 딱 온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 Don't leave the good sides Always pretty smiles are covering our faces You know it is all lies You know it is all lies On and on and on it goes Round and round the rodeo Breathing out air from
얼굴 너무 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우. 와 진짜. 오케이, 이것이 헤리디 헤드 오늘.